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연말로 낚이려다가? 네, 그렇죠. 계속 팔아먹으려고 얘기하는 거지. 내 이름으로 생각해. 진짜 이름으로. 중고 타이어가 위험하지 않다는 판매업자의 말과는 반대되는 실험 결과. 그렇다면 중고 타이어 판매에 법적인 규제는 없는 걸까요? 그러게요. 품질 보증 기간이란 게 그 보증 기간 안에 어떤 하자가 발생하면은 뭐 무상으로 수리를 한다든지 뭐 신제품으로 교환해 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 보증 기간 지나서 판다고 해서 그에 따른 어떤 법적 제한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로는 이 판매하는 업체의 자격이나 요건 등을 강화를 해서 그걸 제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차량에 장착한 재생 타이어가 자주 폭발하면서 도로의 시한 폭탄으로까지 불리고 있는데요. 도심의 한 시내버스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치솟습니다. 네, 모두를 충격에 몰아넣은 버스 타이어 폭발. 아, 재생 타이어. 그 원인은 바로 재생 타이어였습니다. 노후된 타이어를 재활용한 재생 타이어. 좀 재앙이죠. 대형 차량에 흔히 쓰이고 있지만 심하게 마모된 타이어가 많아 고속 주행을 하면서 사고가 빈번한데요. 그냥 뒤집혀버리네. 역파크를 굴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는 운전자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에요. 재생 타이어를 그럼 화물 트럭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시는 거예요? 엄청 많이 씁니다. 자기 수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 타이어를 쓰면 자기가 손해가 엄청 나요. 전복될 거라 뭐 뒤에 따라오는 차들이 그 탑재를 맞아 사고 난다면 그거는 70-80%는 다 재생 타이어. 알면서도 쓴다는 거예요. 재생 타이어의 위험성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불량 타이어의 규제는 힘든 상황. 너무 위험한데요. 그렇다면 타이어 얼마나 사용해야 안전한 걸까요? 그러게요. 이거 알아둬야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이어 전문가들과 확인해봤습니다. 이 타이어도 연도수가 2006년도 33번째 주에 생산된 제품입니다. 앞에 두 자리가 생산 주차, 뒤에 두 자리가 생산 주차. 기억해보세요. 그래요. 타이어 어떠세요? 아주 쓸만하잖아. 한 만 키라도 사고 알아야 되죠. 경화 현상으로 지금 이 갈라짐 현상이 지금 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상과 달리 심하게 마모된 타이어. 3년 이상이 되게 되면 예, 타이어의 교환 현상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내구성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3년? 주행거리가 많지 않고 타이어의 트레드의 잔돈이 많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교체를 할 수 있게 되면 권장을 합니다. 연식과 상관없이 타이어 표면이 뜯어졌거나 그렇죠. 이물질이 박혀있는 경우 그렇죠. 모두 위험할 수 있는데요. 저도 몇 번 저랬어요. 못이 박히니까. 타이어 관리에 소홀한 시민들. 근데 출퇴근해서 하루에 운전을 한 15분도 안 해요. 그래서 요새는 잘 보지를 못해가지고. 총 24명의 차량 타이어 점검 결과 결함이 있는 경우가 무려 17명이나 됐습니다. 이분들 모르고 계셨죠? 그렇죠. 점검 받으세요. 예, 아, 지금 네. 점검 받으러 가야지. 꼭 가져오세요. 2013년 교통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타이어 관리 비법. 모든 타이어에는 마모 한계선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홈의 깊이가 한계선보다 1.8에서 2.8mm 정도 남았을 때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렇게 다 장치가 돼 있군요. 또한 타이어의 측면에 있는 네 자리 숫자, 제작 시기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뒤가 연도라고 그랬죠? 수시로 타이어에 갈라짐이나 상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 작년 12월부터 타이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도 확인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꼼꼼히 봐야겠습니다. 날 밝은 날 이렇게 좀 바깥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 타이어 안쪽에 있는 이상징후가 그렇죠.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시로 전문 매장에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체크도 좀 하고. 안전한 타이어 관리만이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소모품이라는 거를 인정하셔야겠어요. 영화, 드라마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명소를 찾아라.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 떠나는 여행, 거기가 어디? 오늘 찾아갈 거기가 어디는? 2005년도 개봉 영화 너는 내 운명. 순진한 시골 노총각의 순애보를 그린 영화로 순수하고 애절한 사랑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았는데요. 영화 속에서 두 주인공이 늦은 밤 데이트를 했던 비밀의 장소가 있었으니 흐트러지게 핀 꽃이 아름다운 장소.